성인가요의 특별함, MBC가요 게스트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 얘기 아세요? 사람이 마음껏 웃을 때마다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자주 웃을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죠. 오늘 우리 합정구민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는 우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시지요. 네. 네. 참 웃으셔야 됩니다. 이왕 웃는 거 큰 소리 나게 한번 웃어보는 것이 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한 마음도 이렇게 이어주는 데 있어서 음악만큼 좋은 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말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요. 여러분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. 끝까지 여러분 이 열기 이대로 함께 해주실 거죠? 네. 아니,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요? 아니, 저 뒤에 분은 안 하실 건가 봐. 박수를 안 치시는데. 함께 해주실 거죠? 저는 이러다가 임수정 씨가 지칠까 봐 걱정입니다. 같이 진행하는데 우리 합중구민은 보세요. 눈 뜨면 이렇게 맑은 공기가 있죠. 네. 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죠. 그리고 맑은 물을 먹고 자란 한우를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. 네. 체력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그렇죠 여러분? 네. 먹고 싶습니다. 맑은 물을 먹고 자란 한우. 자, 합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아직 뭐 기운 남아계시죠? 자, 그럼 계속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 때는요, 이분하고 노는 게 딱입니다. 여러분, 박일주 씨를 소개합니다.
감사합니다. 방금 들려드린 곡이요, 신곡이에요. 괜찮아요? 네. 아이, 고맙습니다. 여러분 덕에 정말 이렇게 무대 보고 와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건강하시죠? 네. 네, 좋습니다. 아,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분 얼굴도 참 건강해 보이시고. 자, 이번에는요, 우리 가요 베스트가 저를 만들어 주신 노래고, 또 여러분께서 제가 14년을 줬는데도 잊지 않고 만들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. 왜 보내드리겠습니다. 진실